가요.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체코 원전 뻥카라고 그랬더니 몰려드는 적폐 댓글 부대입니다. 아유, 진짜 요새 제가 이 적폐 댓글 부대 때문에 어제 오늘 되게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체코 원전이 뻥카다. 저거 사실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못 짓는다. 짓는다고 해도 우리는 손해만 볼 거다. 국민 세금으로 공짜로, 아니 마이너스로, 아니 우리가 돈을 갖다 주고 체코에 원전 짓는 사태 생길지도 모른다.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나라 원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특허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웨스팅하우스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언론 보도도 제가 보여드렸죠.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제가 이게 어제, 딴 때도 아니고 어제 제가 한 내용이었죠. 제가 그냥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보면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그래서 윤석열은 엄청 지가 잘한 것처럼 홍보 주제로 삼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웨스팅하우스가 says 한국 수력 원자력은 not authorized to use reactor for Czech nuclear tender. 등록 not authorized 등록이 안 됐다고 허가받지 못했다고 뭐 use reactor for Czech nuclear tender. 체코에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데 그 기술을 쓰라고 허락받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말했다고. 이거를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를 했다고. 응?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어느 국가에서다, 어느 국제기구에서나 이 관련된 재산권을,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대잖아. 이걸 이메일로 보내서 전 세계에 다 알렸다고. 이게 로이터 통신에 보도가 됐다고요. 로이터 AP, AFP 다 보도됐어요. 제가 그래서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폴란드에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고 하다가 이 웨스팅하우스가 어깃장 놓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웨스팅하우스 이거 그 폴란드에 원자력 발전소를 못 지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웨스팅하우스에 원래는 우리 거였는데 웨스팅하우스에 뺏겼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렇게 널리 널리 알렸습니다. 이렇게.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 사용을 거부했다라고 딱 그냥 밝혔잖아.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나요? 제가 증거 없이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하니 보세요. 댓글에 이런 악플이 막 달립니다. 아주 그냥 쌍욕이 달려.
개딸들에게 기쁨 주는 거 하지 말래. 아, 진짜. 어디서, 그러면서 뭐, 뭐라고? 특허 사용권은 미국 정부가 각하한 바 있다. 이게, 아이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APR 1400은 특허 유효기간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더 이상 지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살펴야 할 것임.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현재 여기 미국 정부가 특허 사용권을 각하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미국 정부가 특허 사용권 각하한 적 없어. 누가 이런 개소리를 해? 특허 사용권을 각하했다고? 누가? 거짓말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어디서 이렇게. 근데 지기도 잘 모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쌍욕 부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자, 심지어 이런 놈들도 있습니다. 자, 아이씨, 어디 갔지? 잠깐만요. 아, 제가 열받다 보니까, PPT를 조금 잘못 만들었나 보네요. 아, 진짜. 아, PPT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에 또 뭐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예 이렇게 좌파 방송 지겹다 이런 새끼까지 다 기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별놈들이 다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하도 열받아가지고,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폴란드 원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폴란드 원전은 우리가 원전 수주 거의 성공 단계에 갔었고 실제로 MOU 체결까지 갔었는데 막판에 수주에 실패했죠. 그리고 그 우리가 땄던 그 계약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뺏어가 버렸어요. 이게 언제?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뭐라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뜬금없이 소송을 냅니다.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요. 소송을 내면서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미국 정부가 이 한국 정부한테 압력을 넣죠.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나라하고 체결되어 있던 MOU가 파기되고 폴란드가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바로 이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전력과 한수원의 차세대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냈다. 그리고 이 소송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폴란드는 한국 싫어? 웨스팅하우스 좋아하면서 갑자기 계약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 소송을 낸 거는 사실상 폴란드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송을 낸 거였죠. 소송에서 이기고 지겨는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뭐 끌어당기면 되는 거야. 일단 자기는 수주를 하는 게 목적인 거야. 수주를 위해서 소송을 낸 거예요. 소송 전략이 참 재밌거든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그거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로 내가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건 거예요. 바로 이 소송이 뭐냐? 지금 뭐 각하가 됐네 만에 하는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떠버리는 바로 그 소송이 바로 이 소송입니다. 2년 전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과 상대로 낸 바로 이 소송. 당시 이 소송이 지금 얼마 전에 각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각하가 될 수 있었지. 왜? 애시당초 웨스팅하우스는 이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낸 게 아니라 한국이 폴란드에서 원전을 수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소송을 낸 거야. 그런데 막았잖아. 그랬으면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지. 뭐 각하된 거야. 그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요. 지금 또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이 바뀌면은 한국을 상대로 소송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든 지든 소송 제기할 거고요. 소송 제기하면은 또 뭐 폴란드가 됐든 체코가 됐든 우리랑 계약을 파기할 거예요. 봤죠?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뭐 소송에서 각하 소송은 각하됐으니까 상관없다고? 바보 새끼들 아니야.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요, 미국 연방법원이 각하를 한 거는, 그거는 내용의 패소가 아닙니다. 원래 각하는 내용상의 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뭘 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면, 미국 연방정부에다가, 연방정부야, 한국의 원전 수출 막아줘. 그거는 연방정부 니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 니들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 웨스팅하우스가 살아남아. 우리 좀 살려줘 연방정부야. 라는 취지로 재판을 건 겁니다. 근데 연방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느냐. 야, 웨스팅하우스 니네들은 그런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을 못 갖췄어. 왜? 연방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원전을 수출해라 말아라 하는 거는 그건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정책에 따라서 니들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은 것이지 니들이 연방정부를 향해서 이런 정책을 펴주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즉 아까도 제가 초반에 열심히 설명했듯이 주관적 공권이 있는 게 아니라 반사적 이익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안 돼 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거는 뭐다? 지적재산권, 특허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송인 거죠. 특허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소송이에요. 특허권하고는 지금 현재 유럽하고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소송이 이미 제기돼 있어요. 국제중재재판이 이미 제기가 돼 있는 상태. 그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모르는 겁니까? 자, 그런데도 장용진 보고 모른다면서 이렇게 헛소리를 갈기고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예, 쥐뿔도 모르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 한수원에서 댓글 달라고 시켰는지 아니면 윤석열이가 댓글 달라고 시켰는지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또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APR 1400은 웨스팅하우스의 APR 1000하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뭐 우리는 지적재산권 우리가 갖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여러분 옛날에 SM5하고 닛산 맥시마하고 다른 자동차였어? 저기 옛날에 부산에 르노 삼성이 있을 때 르노 삼성의 SM5 그거 원래 닛산 맥시마 가져와가지고 헤드라이트만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아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SM5가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돼? 안 돼요. 못 팔아. SM5는 한국에서만 팔아. 왜? 닛산의 맥시마하고 르노에 있는 르노가 팔아먹는 거예요.
다 엉터리 주장인 겁니다, 이거. 소송 기각 당했다? 소송 기각 안 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각하된 것은 연방정부한테 한국 좀 두들겨 패주세요. 원전 수출 못하게 라고 소송을 냈다가 야, 그런 거는 기업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각하된 거예요. 지적재산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지적재산권 특허권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우씨.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중재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법원이 각하한 사건은 판매금지 요구소송,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나서주세요 라는 소송이었는데 그 소송을 각하당한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네가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APR-1400이 한국 것이다. 그럼 옛날에 SM5가 한국 것이지. 닉슨의 맥시마가 아니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F-35 조립해서 생산하면은 우리나라가 계속 F-35 해외 수출하고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드러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조직적으로 댓글 달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댓글 테러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하고 열받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웬만해가지고는 이렇게 따로 한 주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반박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주제를 만들지는 않는데 오늘은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 어거지를 쓰잖아. 마치 손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국민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를 악용해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한국수리원자력이 특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다니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알바들이 벌써 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바들이 이런 걸로 설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윤석열이가 또 풀었다는 얘기지 뭐. 아유 참. 아유 속상하네.네, 오밤중의 뉴스.